강 박장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강박장애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장애란? 강박장애는 흔히 강박증이라고도 하며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불안장애입니다. 강박사고란 자신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안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다시 하게 되어 괴로운 생각입니다. 대개는 이러한 강박사고와 함께 강박행동이 동반됩니다. 강박행동은 강박사고로 생기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안 하고 참게 되면 점점 더 불안해져서 결국은 해야 마음이 놓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강박장애의 원인으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지만 유전적, 생물학적, 정신사회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병률은 0.05% 정도이며 정신과 환자의 1%를 차지합니다. 사춘기에서 성인 초기에 발병하며 남녀 비는 비슷합니다. 학력이나 지능이 높은 편이며 가족성 발병 경향을 보입니다. 강박장애의 증상. 강박장애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반복적인 사고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여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행동, 의심이 들어 자꾸만 확인하는 행동, 성적, 파괴적 행동에 대한 생각 등입니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강박사고의 예로는 자신이 남을 폭행하는 생각,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는 생각, 성적인 생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행동의 예로는 손 씻기, 물건 정돈하기, 자물쇠나 가스, 수도꼭지 확인하기, 샘하기, 책의 읽은 부분 다시 읽기 등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강박사고와 행동을 중단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고 불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박장애의 치료. 강박장애는 이전에 치료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새로운 치료제가 나와 비교적 치료가 잘 됩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이며 두 가지 치료를 같이 병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는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물치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인 새로운 항우울제를 투여하면서 약 60~70%에서 강박 증상이 호전됩니다. 빨리 치료를 할수록 다른 성격적 문제가 없을수록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이 약물들은 습관성이 없으며 오랫동안 복용해도 신체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약입니다. 인지행동치료. 행동요법이 효과적이며 강박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에 노출시키게 하고 강박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노출과 반응의 차단기법이 효과적입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을 나열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점수를 냅니다. 가장 불안을 덜 느끼는 상황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접근시키면서 강박생각이 떠올라 아무리 불안해도 강박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약 75%에서 이러한 행동치료 기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박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